번째 섹터는 방산입니다. 네. 세상이 어지러울 때 네, 맞습니다. 네, 방산은 나 홀로 네, 웃고 있는 모습이고요. 네. 오늘 현대로템이 5%, 스페코 5%, 한국항공우주 2%, 빅텍 상승하고 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뭘 봐야 될까요? 자, 예, 네. 여러분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오늘 주요 섹터들을 조금 전에 한 4개의 섹터를 설명해드렸는데 역시 또 공통점이 있죠. 시장의 약세 흐름일 때 자주 나타나는 테마의 이 관련 업종인 것 같습니다. 다시 말해서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음봉이 깊고 하락 종목 수가 많다 보니까 나오는 업종 관련 종목들이 오늘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업종이 있다라는 것까지만 좀 알아서 주셨으면 합니다. 다시 우상향 패턴이 났을 때는 여러분들은 어디서 자, 주도 섹터와 주도주의 종목에서 집중해야 되니까 현재 오늘의 관련 종목 섹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첫 번째 자, 방산이었습니다.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방산은 현대로템입니다. 오늘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MSCI 한국지수 편입 기대감과 함께 오늘 수급이 들어오는데 어째 보면 이 관련돼 있는 이 MSCI 편입 관련 종목들은 대부분이 그 기대감으로 들어왔 그 기대 감으로 몇 개월 정도 외국인의 수급과 함께 그대로 올렸다가 그 편입이 되고 나면 세럼봉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현대로템은 전혀 반대의 모습입니다. 자, 어제 망치와 함께 오늘 전고점을 먹는 수급이 오늘 양 매수가 좀 들어오는데 외국인들은 오늘 사고 팔고 있고 기관은 오늘 저점 매수에서 CD 매수가 오늘 오전장에 좀 들어왔습니다. 자, 그로 인한 오늘 양봉의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5만 천 원짜리를 매물 소화시키고 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종가 기준에서 여러분들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내일 그리고 5일선에서 현대로템을 좀 연속 분할 매수로 관점으로 보셔도 진짜 무관할 것 같습니다. 단 현대로템은 변동성이 좀 큽니다. 의외로 다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과거에 LIG 넥스원 과거라 해봤자 뭐 한 달 두 달 한 1개월 전이었죠. LIG 넥스원처럼 5일선 타고 가는 패턴이 자주 나오지 않고 잘 이탈하고 들어갔다 하기 때문에 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 스윙, 다시 말해서 일주일에서 3, 4일 정도의 사고 팔고 하는 스윙으로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합니다. 자, 두 번째는 스페코인데요. 오늘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아주 큽니다. 장중에 오전장만 해도 한 15%, 10% 가까이 급등을 하다가 종가 기준에서 지수가 다시 V장을 내면서 그에 관련된 트레이딩 물량들의 종목들은 오늘 윗꼬리를 좀 내고 있습니다. 이란과 이스라엘 보복 공격 전망 속에서 관련 테마들이 좀 질비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 또한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장중에 시장의 변동성,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테마 관련 주의 섹터에서 여러분도 보셔야 되는데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초단타의 관점에서 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여러분들 장중에 매매가 힘드시면요. 굳이 안 보셔도 되는 섹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마지막 한테 이야기 드리면 여러분들 이번 주 내내 그리고 저번 달에는 뭐 전쟁 발발 이슈가 없었나요? 있었습니다. 오늘도 있고요. 내일도 있고. 심지어는 다음 주에도 나올 겁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? 지수 약세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 자금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섹터가 오늘 강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네. 현대 롯데 같은 경우에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찍었습니다. 네. 최근 이제 추세가 이렇게 막 올라가기 때문에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네, 그에 맞습니다. 대한 답을 좀 주신 것 같아요. 참고해 보시고요. 네. 두 번째 테마는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열폭주 되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심각합니다. 그 화재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 좀 확산되고 있어서 정부가 좀 막고 있다고 하는데 제발 방지 대책 이런 부분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뭐 담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. 어떻게 보세요? 네, 맞습니다. 네. 그로 인한 우리나라의 관련 종목들도 늘 어제에 이어가지고 오늘까지도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근데 이 또한 여러분들이 많이 겪어보셨지만은 단기적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롱플레이로 움직이려면 밸류까지 따라오고 정부 정책 관련돼 있어가지고 조금 더 길게 움직여야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요 며칠 안으로 좀 이제 이 분위기가 또 한 차례 좀 수그러질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나 움직이고 있는 관련 종목들이 뭔가는 알고 넘어가야지 다음에도 만약에 다시 한번 더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그에 관련 종목으로 신속하게 또 따라붙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. 첫 번째는 그리드 위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드 위즈 같은 경우에는 정부 그리드 위즈 같은 경우에는 PCL 모뎀 국내 점유율 MS 90
20% 가까이 차지합니다. 정부가 전기차 화재 종합 대책과 함께 전기차 과충전을 막을 수 있는 전선 통신 PCL이라고 합니다. 과충전을 막을 수 있는 모뎀 장치 지원을 추진한다는 소식과 함께 그리드 위즈가 어제 상한가 오늘 갭상승에 급등을 좀 하다가 오늘 장중에 이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드 위즈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 꼭 양봉의 이 풍차 패턴이 만들어지는 종가 관리가 되면 소량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. 자,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이 섹터의 이 종목은 민테크를 좀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오전장만 해도 좀 끌어올리다가 오후장 되면서 좀 밀리고 있는데 민테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상태를 성능 검사 솔루션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. 배터리 검사 진단하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국내의 EIS 배터리 진단 시장 점유율이 거의 90% 차지할 만큼의 민테크의 검사 진단 이 솔루션의 이 기술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각광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며칠 동안 급등을 나오고 오늘 오전장 갭상승의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.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익 매도가 좀 많이 나올 수 있고 관련 이슈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 또한 테마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전기차 화재 관련주에 대해서 만나봤습니다. 이제 곡물 가볼 거예요. 곡물 같은 경우에도 좀 위기 속에 추수하는, 그러니까 열매가 좀 맺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종목을 좀 알려주세요. 네, 맞습니다. 네. 곡물 하면 또 이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기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올해 엄청 덥습니다. 이로 인해가지고 지금 이 여러 가지 이 채소값뿐만 아니라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도 약세 흐름이다 보니까 이 한 차례 단타 물량이 또 움직인 것 같습니다. 자, 곡물 쪽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보셔야 될 종목은 한일사료가 볼 수 있는데 한일사료를 왜 첫 번째 보자라는 이야기 드리면 기술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. 자, 얼마 전에 금은 월요일장의 급락 이후에 바로 5일선 살리고요. 오늘 특히나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400만 주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자, 얼마 전이었습니다. 8월 2일 금요일장에 거의 500만 주였는데 오늘 400만 주 실어주면서요. 60일선 살짝 저항을 받지만은 이 U자 패턴 다시 말해서 짝꿍댕이 패턴으로 보이는 자리가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되지만은 어찌 보면 곡물 관련 주에서 기술적으로 제일 완벽하게 좀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외국인의 수급이 약간에 들어오면서 마사지가 좀 들어오는 모습인데 이 또한 종가 기준으로 자 60일선 뚫어주면 오히려 더 좋고 저항을 받고 있는 지금 현재 모습이라면 약간의 이 트레이딩 물량만 매매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두 번째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종목은 미래생명자원입니다. 자, 미래생명자원도 조금 전에 보셨던 한일사료처럼 패턴이 잡혔습니다. 자, 그러나 한일사료보다도 바디는 작죠. 단봉의 양봉입니다. 자, 단봉의 양봉이라 해서 여러분들 덜 올라가서 따라붙을 생각하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. 오히려 더 테마 관점의 종목들은요. 장대 양봉 오히려 더 상한가 20%로 종가 기준으로 고가 기준으로 마감 하는 종목이 내일 아침까지의 재료가 상존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갭상승이 뛰어오는 게 괜찮고 지금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이 좀 오늘 약세 흐름이다 보니까 그래도 그 중에서 우리가 좀 뽑다 보니까 미래생명 뽑았지 여러분들이 단기적 관점, 수익적 관점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 한일사료와 그리고 미래생명자원은 우리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마지막 저희 이제 통신주 알아볼 겁니다. 자, 오늘 통신 같은 경우에는 KT가 좀 나올로 오늘 2% 상승 보여주고 맞습니다. 있습니다. 워낙 좀 전망은 엇갈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자, 이 시간 통해 가지고 이제 통신주 한 세 번 또 이야기 드렸는데요. 네. 저는 오늘 시장이 약세 흐름이다 보니까 반대로 이 거래소 쪽에 보험, 생명 그리고 은행 쪽에 좀 움직이는데 저는 오히려 더 통신 쪽으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. 통신 말 그대로 경기 민감주에서 경기 방어 시장이 약세 흐름일 때는 오히려 더 방어주로 좀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KT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추세를 한번 보십시오. 추세가 우리
금은 월요일장 전에 추세가 먼저 만들어지고 있다가 보근력이 상당히 빠릅니다. 자, 보근력이 빠르다는 것은 대기 매수가 상존하고 있고 오히려 더 시장이 안정된다면 추세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KT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 성장이 하반기에 밸류 공시와 함께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현재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KT를 분할로 매수로 모아가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. 자, 두 번째는 그래도 SK텔레콤입니다. 자, 우리나라 1등 이 회사라고 좀 볼 수 있겠죠.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유무선 사업 호조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AI 성과가 가속화될 수 있는 전망과 함께 자, 한 달 전부터 기관과 외국인은 복수혈전 하듯이 쌍끌이를 모아가고 있는 추세이고 금은 월요일장은 없이 자 V자 반등 다시 통해 보근형을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강한 모습 시장에서 아주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KT도 괜찮고 SK텔레콤도 괜찮습니다. 단 여러분들 주도주는 SK텔레콤의 기준을 두고 하반기까지 보수적인 관점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보험주까지 통신주까지 봐주셨습니다. 지금 이데일리 스피너에서 보니까 첫 번째 1등 보험, 2등 정유, 3등 통신 이렇게 좀 순서가 되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이데일리 스핀으로 전략을 세워드리잖아요. 그런데 네, 시청자 여러분도 이데일리 스핀 굉장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. 일주일 동안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드릴 수가 있는데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그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더운 날 시원한 전략으로 함께해 보세요. 자, 올라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.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.